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평년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역에는 약간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약간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2에서 9도로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약간의 눈이 날리지만 내리는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점차 더 메말라 가겠으니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한 온습도로 조절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